다음은 광주 지역의 사고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 소방 브리핑입니다. 한 주간의 사고 소식을 광주 소방안전본부 이태영 소방교가 전해드립니다. 한 주간의 사건 사고와 광주 소방 소식을 알아보는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의 이태영입니다. 먼저 한 주간 발생한 사건 사고 통계입니다. 지난주 광주 지역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22건으로 2,26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며 113건의 구조 현장에서 72명을 구조하고 881명을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소방차에서 호스를 연결하고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합니다. 6월 19일 낮 12시 7분쯤 광산구 올계동 한 건물 지하 주차장에 세워둔 승용차 엔진룸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차량 한 대가 소실되고 차량 내부와 인접 차량에 그을은 피해를 내고 2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6월 19일 낮 4시 40분쯤 서구 화정동 한 건물 야외 주차장 컨테이너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13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컨테이너 옆 쓰레기에서 화염이 올랐다는 목격자 진술을 밀어 누군가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가 쓰레기에 착화돼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갈고리를 이용해 일일이 쓰레기와 나무 조각을 걷어내고 있습니다. 22일 낮 2시 55분쯤 건물 옥상에 쌓여있던 쓰레기 더미에 누군가 무심코 버린 담뱃불로 화재가 발생해 옥상 외벽 등이 소실되고 소방서 추산 17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이날 광산 소방서는 소방차 6대와 소방대원 22명을 동원해 진화 작업을 펼쳤습니다. 6월 23일 낮 12시 33분쯤 북구 일곡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펑하는 소리와 함께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119 종합 상황실에 접수됐습니다. 화재는 차량 엔진룸에서 전기를 공급해주는 배선의 스파크로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차량 일부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33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지만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죠. 그런 6월이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광주 소방안전본부가 광주 소방 창립과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한 퇴직 소방관들을 초청해 만담회장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6월 보훈의 달을 맞아 광주 소방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했던 퇴직 선배들의 공훈에 보답하는 자리로 퇴직 소방관 15명이 참석했습니다. 퇴직한 지 적게는 3년, 많게는 20년이 되신 참석자들은 광주 소방 창설 이래 처음으로 개최된 퇴직 소방관과의 만남의 장 마련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119 종합 상황실을 시작으로 액 근무지와 최근 새단장한 임동 119 안전센터 등 소방청사 네 곳을 방문하는 등 조직의 발전상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문한 119 특수구조단에서는 참석자들이 탄 차량 도착에 맞춰 소방 악대의 환영 공연을 펼쳐 큰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광주 소방안전본부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헌신한 퇴직 선배들의 공적을 마음에 새기고 시민 소방 안전의 최일선을 지키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소방 뉴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